앉아서 다리 꼬아 펴고 굽히기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.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아 무릎 굽힌 자세에서 윗다리 누르며 올려 무릎 펴 약 3초 후 다리 바꾸어 아랫다리 힘주며 무릎 굽히는 운동입니다. 다리를 펴고 굽힐 때 최대한 근육에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. 총 10회에서 15회 반복하면 대퇴 4두근, 햄스트링, 대퇴 2두근 등이 강화됩니다. 앉아서 팔 들고 일어섰다 앉기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. 다리를 벌리고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양팔을 들고 일어섰다 약 2초 후에 앉기 운동입니다. 일어설 때 반동 없이 무릎 관절만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총 15에서 20회 반복해서 대퇴사두근, 햄스트링 등을 강화시킵니다. 서서 다리 벌려 양쪽 무릎 굽히기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.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자세에서 무릎을 굽혀 약 5초 후에 펴주는 운동입니다. 무릎을 최대한 굽혀서 뻐근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요.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대퇴 4두근, 햄스트링 등이 강화됩니다. 팔자로 다리 벌려 서서 양쪽 무릎 굽히기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. 다리를 넓게 벌리고 서 있는 자세에서 무릎을 굽혀 약 5초 후에 펴주는 운동입니다. 무릎을 최대한 굽혀서 뻐근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죠.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퇴사두근, 햄스트링 등이 강화됩니다. 서서 벽에 등 대고 양쪽 무릎 굽히고 펴기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. 벽에 등을 대고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자세에서 무릎을 굽혀 약 5초 후에 펴주는 운동입니다. 무릎을 굽히고 펼 때 다리 근육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대퇴 4두근, 햄스트링 등이 강화됩니다. 앉아서 밴드 걸어 편 다리 당겨 무릎 굽히기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. 밴드를 발목에 걸고 무릎을 펴 앉은 자세에서 당기며 무릎을 굽혀 약 5초 후에 펴주는 운동입니다. 무릎을 굽힐 때 주변 근육이 뻐근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총 10에서 15회 반복하면 비복근, 햄스트링 등이 강화됩니다. 모아서서 밴드 걸어 굽힌 무릎 당겨 펴기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. 밴드를 무릎에 걸고 다리 모아 서 있는 자세에서 굽힌 무릎 당겨 펴 약 3초 후에 굽히는 운동입니다. 굽힌 무릎 펼 때 다리 근육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총 10에서 15회 반복하면 대퇴 4두근, 햄스트링 등이 강화됩니다. 앉아서 밴드 걸어 당겨 무릎 굽히고 펴기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. 발에 밴드를 걸어 무릎을 곧게 펴고 앉은 자세에서 밴드를 당겨 무릎을 굽혀 약 3초 후에 펴주는 운동입니다. 굽히고 펼 때 무릎 주변 근육이 뻐근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죠. 총 10에서 15회 반복하면 대퇴 4두근, 햄스트링 등이 강화됩니다. 누워서 밴드 걸어 당겨 굽힌 무릎 올려 펴기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. 발에 밴드 걸고 무릎 굽혀 누운 자세에서 밴드 당기며 무릎 올려 펴 약 3초 후에 굽히는 운동입니다. 발목 꺾어 무릎 펼 때 다리 근육이 뻐근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약 10에서 15회 반복하면 대퇴 4두근, 햄스트링 등이 강화됩니다. 앉아서 밴드 걸어 당겨 굽힌 무릎 펴기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. 발에 밴드 걸고 무릎 굽혀 앉은 자세에서 밴드 당기며 무릎 펴 약 3초 후 굽히는 운동입니다. 무릎 펼 때 주변 근육이 뻐근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요. 총 10에서 15회 반복하면 대퇴 4두근, 햄스트링 등이 강화됩니다. 서서 양발 밴드 밟고 당겨 굽힌 무릎 펴기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. 밴드 밟고 무릎 굽힌 자세에서 밴드 당기며 무릎 펴 약
3초 후 굽히는 운동입니다. 무릎 펼 때 주변 근육이 뻐근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요. 총 10에서 15회 반복하면 대퇴 4두근, 햄스트링 등이 강화됩니다. 한 발로 서서 밴드 밟고 당겨 굽힌 무릎 펴기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. 한 발로 밴드 밟고 무릎을 굽혀 서 있는 자세에서 밴드 당기며 무릎 펴 약 3초 후 굽히는 운동입니다. 굽힌 무릎 펼 때 주변 근육 뻐근함이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요. 총 10에서 15회 반복하면 대퇴 4두근, 햄스트링 등이 강화됩니다.